한 집안의 남자 대주가 제일 어깨에 무게가 많아. 그 다음에 장남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놈 있는 놈들은 저도 아니고 어? 남자가 뭐 다 똑같은 남자인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12남매를 낳았어. 우리 아버지가 12남매를 만들었어요. 12남매를 딴 동네 가면 와 그러는데 씨발놈 동네는 반응이 없네. 다시 한번 말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12남매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바람 피해가지고 세터 만들어 왔어요. 맨날 우리 엄마 뚝딱패고 내 고향이 경남 통영입니다. 아버지가 멸치 사업을 했어요. 그때 어렸을 때 크게는 못하고 그 꼬막배로 난강망이라고 그러지 난강망 멸치 잡아다가 15남매를 키웠는데 술만 자시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딱딱패더라고. 돈 많지 잘생겼지 여자들이 그냥 안 놔도 삼돈에 남돈에 남의 때 광양 때 수은천 때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엄마만 다섯 명이. 내가 잘하면 우리 아버지 폐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진짜로. 내가 막내입니다, 막내. 12남매, 막내. 우리 엄마가 48이 날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폐 꼬꾸라지네. 그래서 못 일어나시고, 세월이 흘러서 저도 결혼을 하고 얘를 둘을 낳았습니다. 둘도 이렇게 키우기가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서야 철이 드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그리 하려거니와 우리 아버지 같은 마음이려니 하고 노래 한 곡 더 해드리고 이제 본 공연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박수 한번 쳐줘야지.